아, 왔다 왔어. 다들 너무 이것만 기다리신 거 같아. 다들 너무 이것만 기다리신 거 같아. 얘기 들으려고 이거 쓸데없는 얘기만 계속 물어봐. 패피 같은 거 궁금하지도 않은데. 아니, 두 분께 패피를 왜 물어봅니까, 우리가? 저는 사실 이 이야기 나오면 사실 면목이 없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예, 잘못 살았나 싶기도 하고 양정권에 다 블랙리스트 없어서 사람들이 조롱해요, 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없다고. 블랙리스트 없어요? 없어. 없었어요. 근데 그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정무수석실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만드는데 뭐 세월호의 시국선언을 한 명단들. 그래서 감독들, 영화 배우들 이렇게 많고 카테고리를 정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형 같은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대신 이제 다른 파일들이 이렇게 적용되죠. 저 같은 경우는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뭘 하고 어떤 걸 한다. 이게 다 그냥 국정원의 기록이 있어서 파일이 이만큼 있어요. 괜찮아요. 그때는 쫓기었지만 이제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감시한 거, 미행한 걸로 다 이제 되돌려 받으려고 해요. 근데 형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그 노래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관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검사가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이승환을 만나고 싶다. 어떤 내용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물어보더라고요. 형 같은 경우는 특별히 2년 전 이맘때는 딱 이맘때는 어떻게 사랑해 그래요가 터져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관심을 가질 때 이때다 하고 형이 계속 시국선언, 시국 발언을 막 하는 거예요. 내 지명도 굉장히 높아졌을 때 내가 원기옥을 엄청 온 길을 다 딱 있을 때 그러자마자 이제 그 찌라시라고 시중에 음성적으로 그 돌아다니는 정보지에 형과 어떤 모델과 열애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음성적인 거는 잘 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육하원칙과 그리고 신상명세 어디 살고 몇 살이 뭘 그런 파악을 그리고 잘 페이스북 했었거든요. 주소가 다 나왔어. 그래서 모르는 내용이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걸 보고 아 굉장히 형도 엄중하게 관리를 받는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뭐 해코지 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만난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근데 가수 이승환은 가로 열고 쉬운 몇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모델 누구 양은 가로 열고 20 몇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그 나이 차 그리고 몇 가지 공격 포인트를 심어줘요. 그리고 되게 고단. 네, 되게 고단수예요. 아, 그럼 이제. 역겹다 더럽다부터 네. 해서 역겹다 더럽다부터 네. 해서 딸뻘이다 아니 왜냐면 잠깐만 이 형 생전 댓글을 안 읽는 사람인데 일부러 매기는 거 아니야? 역겹다 더럽다 역겹다 더럽다 내가 항상 그거를 볼 때마다 영감 검색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걸 볼 때마다 그게 누가 쓴 건지 잘 모르지만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서른 살이면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서른 살 20살 차이. 그러면 약간 뭐, 우리나라 정서 친한 동생이긴 한데 전혀 아니었어. 전혀 왜냐면 키가 너무 커서 키가 176인데 키도 20cm 차이 나고 나이도 무슨 바람에? 키도 20cm 차이 나고 나이도 무슨 바람에? 키도 20 또 연예인 키재기 한번 해봐? 나이도 26 키도 26 그야말로 똥꼬 주시네요. 우와. 그게 또